아이돌 세계관 하면 주로 대형 소속사를 떠올립니다. 대표적으로 SM의 광야가 있죠. 아무래도 세계관 짜고 유지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니까요. 중소기업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브라는 대형 걸그룹이 탄생한 것도 놀라운데, 이 아이브의 세계관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팬들을 미치게 한다고 하니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알려진 건 3연타 히트한 11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의 연관성입니다. 11에서 멤버들은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라는 가사와 함께 화살을 쏩니다. 마치 큐피트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 곡 애프터라이크에서 그 화살을 스스로 맞으며 왓츠 애프터라이크, 즉 사랑을 외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도 아이브였는데 맞는 것도 아이브라뇨. 보통은 상대방인 남자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제 러브다이브가 등장합니다. 러브다이브의 화자는 스스로와 사랑에 빠진 나르시시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프터라이크에 나오는 가사 에로 다음에 아이 그리고 V를 조합하면 아이 러브 아이브가 됩니다. 아이브이 또한 미로 읽힐 수 있어 스스로와 사랑에 빠지는 나르시시스트와 연결되죠. 또한 11에서 등장한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블루라는 가사도 애프터라이크에서 두 심장의 핀 새파란 이 불꽃으로 연결됩니다. 데뷔 후 성공에 급조한 세계관도 아니라는 게 덕후는 미치기 마련이죠. 또한 앨범아트 속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은 빛의 3원색으로 이 세 가지 색을 섞으면 가사 논합이 된다고 합니다. 가사 논합은 영어로 에디티브 컬러인데요. 띄어쓰기 할 때 에드이다이브 컬러로 읽혀서 아이브의 색을 더하다로 변형이 가능하죠. 또한 멤버마다 고유 컬러가 있는데 이 또한 빛의 3원색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애프터라이크의 기반이 된 샘플링 곡은 유명한 팝송인 I'll Survive인데요. 이 또한 변형하면 I'll Survive가 되죠. 러브다이브 또한 러브드아이브, 즉 사랑받는 아이브로 변형 가능하고요. 애프터라이크의 대문자만 보면 어라이크, 즉 닮은 똑같은 이란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데뷔 때 11이 축구선수 11명처럼 완벽한 한 팀이 되겠다라는 뜻이라고 해 사람들을 갸웃하게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11이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 같아서 세계관을 숨기느라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아이브의 세계관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차별성이 있다는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브의 세계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